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뭐 네. 막히는 이슈에 적어 놨는데요. 네. 일단 중국은행이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개혁안을 공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일부 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고 네. 일부 온건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금리 인하 효과가 좀 있다라는 분석이 좀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 그 중국 증시가 강세를 좀 보였고 특히 이제 오늘 미국 중국 증시가 지금 상해 종합이 1.77% 네. 그다음에 심천이 2.64% 아, 올라가고 있어요. 기술주가 많이 강하네요. 그 예. 이유가 뭐였냐면 그 중국 정부가 그 쉽게 말해서 보안과 관련된 네.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돼서 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나 여기서 보면 전자정보, 전자기기, IT 쪽이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급등을 했고요. 거의 한 3, 전자정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그 내용처럼 한4% 정도 급등을 네. 했고, 그다음에 전자전기라든지 뭐 이런 쪽이 한 2, 3% 정도씩 올라갔고요. 우리 이제 비철금속이나 농업, 주류 이런 것들은 약간 부진했고, 그다음에 테마별로 보면 정보보안, 그다음에 하웨이 관련된 거, 그렇죠. 예. 하웨이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게임, 5G 이런 쪽들이 한 3에서 5% 정도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예. 돼지고기라든지 금, 금 같은 경우야 이제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이제 완화되면서 금가격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금 관련된 거, 그다음에 북한 관련 개발 관련된 테마주 이런 것들이 지금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결국 결국 오늘은 뭐 기술주가 강했다고 보면 그쵸. 되네요. 중국 예. 증시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기술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천종합이 2.6% 급등을 했고 상해종합은 한 1.7% 8% 정도 강세를 보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IT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빠져요. 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거야 다른 이유.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애플과 관련돼 가지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건 좀잘 봐야 돼요. 네. 이게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애플 팀 쿡이 트럼프한테 쫄래쫄래 가가지고 네. 야 삼성전자는 관세 부과 안 오는데 우리는 관세 때문에 좀 큰일 났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그 트럼프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하고 한미 FTA가 결성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맘대로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발언은 없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만의 그 규제를 가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워낙에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했다가는 그러게요. 네.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죠. 아마 플러스보단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 같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세 이슈가 아니라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둘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관세 부과 않고 애플이 관세 부과 되고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애플에 대한 관세를 그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나왔던 게그 스마트폰하고 랩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12월 15일까지 연장을 했지만 그 에어팟이라든지 그 애플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9월 1일날 관세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애플에 대해서 관세 인하, 그러니까 관세 완화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완화 이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7% 가까이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이워치가 이번 실적에 보니까 애플 잘 팔린 것 같던데, 뭐, 이렇게까지 해서 조금 더 완화 분위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예. 그쵸. 애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애플 관련된 괜찮고, 만약에 애플이 많이 팔리고 그러면 반도체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결국은 삼성이나 이런 쪽에 나쁜 요인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다른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 포스코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포스코가 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이게 철강석 가격이에요. 중국의 철강석 가격이 이게 계속 빠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서 철강석 가격의 하락이 멈춰 있고 지금 반등을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의 철강석 이게 철강석이 계속 빠졌던 요인은 뭐였냐면 중국에서 수요도나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철강석이 계속 빠졌고요. 이것 때문에 그 미국 쪽에서는 US스틸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아연이나 코스코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 들어서는 이게 원래 플러스였었거든요. 네. 오전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장 중간에 지금 현재 갑자기 툭 빠진 거라서 오전까지는 플러스였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스코는 중국의 철강석 가격을 상당히 상당히 강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 거기다가 뭐 여타 이제 그 기술주들이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관련돼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중국이 이게 물론 이제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성 대출 개혁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기대감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라는 이런 것들이 둔화되고 있다 보니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대체적으로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뭐 미국을 보나 중국을 보나 일단 나쁜 소식은 없었어요. 그죠. 나쁜 소식은 없었는데 네. 미국은 지난 금요일 날 1.4% 올랐고 지금 중국도 보면 2%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영국밖에 안 오를까? 그렇죠. 네, 이거는 다른 쪽으로 좀 봐야 돼요. 일부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있고요. 왜냐면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외국인의 계속적인 순매도.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이거는 없어요. 또 예. 악화되는 점도 좀 있거든요. 트럼프가 하웨이에 관련돼 가지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네. 근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이거를 완전하게 하웨이를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정부기관들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 안 한다는 것들을 예.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은 좀 뺀다 치고 나머지 상무부 쪽에서는 그 하웨이와 관련된 허가를 한 3개월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마찰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내일 이제 트럼프가 그와 관련돼서 코멘트를 할 건데 그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